순칠 씨는 울릉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어.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야? 전쟁 중. 맞아. 6.25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. 이게 현실적으로 독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아. 걱정은 되지만 뾰족한 답도 없었던 거야. 그러면 순치 씨 어떻게 했을까?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. 독도로 갔겠지. 선발 주자로. 빨리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독도에 가가 머무르면서 일본 사람이 팻말을 더 이상 못 붙이도록. 나라가 하지 못한다면 내가 독도를 지키겠다.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일이야.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. 독도로 가서 일본인과 맞서 싸울 용기 있는 동지가.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을까? 함께 군대 생활을 했던 전우들? 마을 주민들께 한번 여쭤봤을 것 같아요. 순치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인 상위 군인들을 떠올려. 울릉도만 해도 당시에 이런 청년들이 40여 명 정도 있었대. 그들을 모아놓고 순칠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. 독도는 우리의 영토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민토입니다. 화적 같은 일본 놈이 독도를 침범하는 것을 어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? 우리 밭을 우리가 지키는데 백의종군하는 의병으로 동참합시다. 동지들, 독도로 가지 않으시렵니까?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, 앞에서 듣고 있으면. 근데 생각해봐. 상위 군인들이라고 하면 다들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, 그리고 다쳐서 돌아온 사람들이야.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어. 근데 또 다른 전쟁터로 가자는 이야기잖아. 어땠을 것 같아? 마음만은 가고 싶은데 처자식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부모님이 있어. 그러면 다시 생각하게 되겠지. 난 진짜 고민했을 것 같아. 그런데 순치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소리를 질렀대. 독도는 우리끼인데 우리가 지킬 안 하나? 이래 눈 빤히 뜨고 뺏길 수는 없다, 아이가? 그러면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. 중학생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18살 청년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까지. 이야, 다들 독도를 지키기로 의기투합했어. 그렇게 홍순치를 대장으로 독도의용수비대가 만들어져. 아무런 보수도 없어.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. 이 시대 마지막 의병이 일어난 거야. 멋지다. 그러니까.